나 예전에요. 썰 하나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썰좀 한다. 이거 호준영님도 들으시면은 어 대박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썰 하나 풀게요. 썰좀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 때는 리그 용산에서 카트리그 할 때였죠. 그때 당시에 경기장에 온통 김태환 팬들이 다들 모였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진짜. 예. 경기장에 관람객 수명이 오면 120명 정도 오게 되면 100명은 김태환 팬. 진짜 리얼. 그로부터 한때 호준영님과 저와의 같이 파이널이었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양파링 형님께서 소리를 지르며 열심히 문호준! 문호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역시나 갓 호준 형님 1등을 결과를 마무리 지으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3등이었나? 암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팬분들 밥을 사준다고 한 30분 데리고 밥을 사줬습니다. 진짜로. 근데 양파리 형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30명 플러스, 아니 정확하게 김태환 32명 플러스 김태환 플러스 양파리까지 총 34명의 바깥 50만 원 정도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팩트. 내가 살려고 했는데 여성 팬분이 계산했습니다. 대박이었지. 진짜 내가 계산을 했는데 여성 팬분이 이미 계산했더라. 진짜로. 아, 지렸지. 여성 팬분이 계산했었어. 진짜로. 그 여성 팬분은 호주에서 경기 보러 오셨었어. 그리고 팩트 하나 더. 그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뭐였냐면 팬티. 그것도 초록색 하나, 분홍색 하나. 진짜예요. 이거 팩트예요. 이거 진짜.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요.
내가 시골에 말을 왜 지어요, 여러분들. 있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옷자리님 어서오시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양파리 형님, 그때 우리가 뭐 먹었냐면, 뭐 먹었지? 그때 뭐 닭갈비인가? 뭐 그거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양파리 형님도 그때 왔었어. 그래갖고 그냥 계속 따라오니까, 막 내가 그랬거든. 아니, 호준이 형, 호준 선배님 팬 아니에요? 호준이 팬 아니에요? 막 이랬어. 그러니까 계속 따라왔어. 말도 안 해! 그냥 따라와, 계속! 에? 그래갖고 그냥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살랬는데 이제 그 여성 팬분이 계산했지. 여성 팬분이 계산했어, 진짜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항상 내 경기마다 찾아와주시는 여성 팬 두 분 있었는데 친구더라고, 두 분이. 근데 그 두 분 이뻤는데 그때. 아, 이뻤는데 그때. 어, 진짜로 여성 팬 두 분이 있었는데 이뻤었는데. 어, 상남자는 안 잡는다. 근데 진짜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제 팩트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우리 온짜리님 어서오세요.